기움증권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움 모닝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미국은 딴 나라 같아요? 주가 움직이는 것만 보면? 계속 지금 모두가 다 다시 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입을 여세요. 바이러스 들을까봐. 네.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저기 그 좀 고생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주가로만 보면은 미국 시장은 견조해요. 쏠림 현상이 강해서. 거기도 우리나라도 대형 기술주적으로. 우리나라도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그냥 보합이나 소폭 하락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% 6% 튀어버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. 그렇죠. 똑같습니다. 애플이 5% 뛰었어요. 미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보합권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 이때부터 올라가죠. 10시 반 정도부터 올라가고 S&P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합권 보이다가 이때부터 좀 올라가다가 쭉 올라갔고요. 대체적으로 이거 상승했던 거 살펴보겠습니다. 애플이 폭등했습니다. 이유 없습니다. 사는 사람이 많아서. 이게 24일 날 오늘 기준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4대 1 주식 분할을 하거든요. 네. 주식 분할 하는 거 하고 나면 뭐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쏠림 현상이 좀 많았고요. 특히 외국계에서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었다고 그 보도들이 좀 있어요.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보면 그 나이키도 이게 다우 30 종목 중에 하나인 나이키도 올랐죠. 이게 풋락커라고 그 신발 업체가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나이키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. 그다음에 캐터필라 같은 경우도 디어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캐터필라도 같이 강세를 좀 보였고 뭐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 그 유나이티드 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애플이 이게 500달러 근처거든요. 다우에서 가장 많은 이게 고가예요. 다우에서 그 400 거의 500달러면 이게 다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방식이잖아요. 평균 주가 방식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다우가 많이 뛰었고요. 그다음에 애플이 또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시가총액이 크잖아요. S&P 500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. 나스닥에도 포함되어 있고.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.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밀렸죠. 다른 종목들이 다 밀렸던 요인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게이밍 관련돼가지고 우호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에스트리오더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적인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에너지 업종 다 밀렸고 그 다음에 금융 섹터들도 밀렸어요.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추가 협상, 추가 부양책 관련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미국 국민들 중에 40%가 이게 지연이 됨으로 해서 8월 말에는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. 이제 개인들이 원리금 갚지 못하는, 네. 아니면 카드를 저기 결제하지 못하는. 그렇죠.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일부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다른 중소형주들은 다 밀렸어요.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소비재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지표가 잘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테슬라. 그 다음에 이런 부킹 홀딩스, 이게 1,700달러잖아요. 네. 이런 식으로. 이게 뭐, 그 전반적으로,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주식 분할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.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, 강세를 좀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. 결국은 시장 자체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됐다기 보다는, 대체적으로 애플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한 가운데, 특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로 0.8% 가까이 하락을 했고 뭐 다른 종목들은 애플 때문에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 주말 동안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잘 나왔잖아요. 경제 지표는 잘 나왔는데 유럽 쪽이 잘못 나왔죠.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달러가 크게 강세를 보인 반면에 유로화라든지 이런 쪽은 약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국제유가도 달러 강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을 했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쪽 그 멕시코만 그러니까 시추 시설이 많은 지역 쪽으로 허리케인 두 개가 같이 지금 덮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진로를 보니까 해양 시추 시설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. 그쪽을 이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
아마 그쪽은 아마 생산을 좀 중단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이게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시추시설이 정지가 돼버리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가 뛸 가능성이 좀 있고 반면에 지금 현재 뭐 추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뭐 수요둔화라든지 이런 것들 우려가 높아서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이번 주에 좀 많이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. 그 치료제에 대해서도 혈장 치료를 긴급 혈장 승인했다. 치료제는 FDA가 승인을 했고요. 네.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는데 FDA 발표를 보면 안정성을 좀 보니까 괜찮다. 그래서 이제 승인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이 완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리가 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좀 있고요. 백신 같은 경우는 3차 임상 시험을 하고 나면 승인을 해요. 근데 이게 사상까지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, 원래요? 네. 이게 사상은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한테 뿌려요. 뿌린 다음에 그걸 면밀히가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. 아 원래라면? 원래.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. 예전에 댕기열 바이러스 관련돼가지고 네. 1차, 2차, 3상은 정말 잘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뿌렸는데 그 맞은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망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상에서 그러면서 이게 취소가 돼버렸고 이제 뭐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은 어려워요. 건강한 사람한테 맞는 거잖아요. 그쵸. 백신은. 그다음에 치료제는 아픈 사람한테 맞는 거고. 그래서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오늘 그 FDA의 긴급 승인 자체가 그나마 이제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을 보니까 시간 애로 보니까 주식 시장은 시간 애로 한 0.1%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달러라든지 뭐 이런 외환 시장 그다음에 국제유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케인 때문에 한 1% 정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뭐 금은 좀 빠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보합권이라고 좀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저기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지난주하고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. 그때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로 저걸 쓰고 있더구만요. 그 람데시비르를 쓰고는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, 요즘에 좀 아무래도 쓰고 있죠. 확 늘어나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한데 그거 좀 더 안정화된 치료제가 나와야 한다. 혈청 치료제가 있고 혈청 치료제를 하려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완치된 사람들 네, 있잖아요. 네. 이 사람들이 가서 그 혈장을 공여를 해야 돼요. 아 근데 그거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정이더구만요. 네 맞아요. 몇 번 가야 되고 아 제공하는 사람들 몇 번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저기 그 장시간 저기 그 저 피를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해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게 생겼더라고 그게. 예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그거를 또 선두에 서가지고 잘하고 있어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코로나 이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좀 있고요. 그런 반면에 그 기대되는 거는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. 시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게 FOMC 이후에도 많이 증가를 하다가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온건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게 되면 뭐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저 유럽 쪽의 코로나 상황도 지금 다시 다시 올라가고 있죠. 이탈리아가 저기 그 하루 확진자가 한 1,000명씩 늘어난다. 1,000명 늘어나고 네. 이탈리아, 프랑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증시가 금요일 날 밀렸던 게 지표도 잘못 나왔지만 코로나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좀 밀렸죠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4만 명, 5만 명씩 뭐 늘어나도 뭐 별 영향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 셧다운이 돼버리면 사실 지난번에 3월 달에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. 근데 그 셧다운을 딱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려스러운 거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사망자 수가 1,000명에서 약간 줄어들고는 있거든요. 네. 근데
이게 이제 경제 재개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 버리면 올해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하루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1,000명이잖아요. 근데 이제 5,000명 이상 늘어나요. 예, 그런 연구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경제 셧다운이 쉽게 진행될까라는 고민들도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바이든 지금 현재 이제 오늘부터는 공화당의 전당대회. 그 전당대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문제를 봐야 될 게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이 한 얘기가 있어요. 뭐라고 했냐면, 그러니까 나는 내 이거를 코로나가 뭐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. 그래서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학자, 의학자들이 이 그 요구를 하면 경제 셧다운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야 대선 때문에 일단은 경제 재개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도 경제가 개선이 되는 지표로는 보여지니까.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.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리고 트럼프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어저께도 그랬고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이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선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패스트트랙 해야 되는데 FDA 그러니까 나를 대통령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음모 세력들이 이걸 막고 있다. 이게 음모론을 또 주장을 하고 있죠. 이건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 막 트럼프 저 이상하네라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나쁠 수가 있어요. 뭐냐면 이게 만약에 대선이 끝났어요. 바이든이 됐어요. 또 트럼프가 있는 거야. 이거는 음모야.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. 이거 부정선거다 뭐 하면서 자기네 행정부가 그 집권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있나? 뭐 그럴 수도 있죠. 자기가 떨어지면.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전까지는 그 대규모 소송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물론 이제 2000년도 엘고어하고 부시하고 할 때 그 플로리다 쪽에서 처음에는 한 1,000몇 표 정도 차이로 부시가 이겼다가 그걸 재검토를 했는데 몇 군데 문제 있는 데를 했는데 250표인가로 졌어요. 엘고어가.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민주당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전수조사 해야 된다. 플로리다를. 그러면 아마 역전 당했을 텐데. 그때 당시에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플로리다 주지사가 조지 부시 주니어의 동생이었잖아요. 동생이었죠. 네.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.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런 논란들이 좀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전부터 IT 버블 이슈 때문에 쭉 밀렸었기 때문에 별로 안 밀렸지만 미국 시장은 그 다음 날 이제 그 논란이 딱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나스닥이 5% 폭락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웠었거든요. 그래서 11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10% 정도 빠졌던 사례.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IT 버블 때문에 빠지고 있던 도중에 더 빠진 거였거든요. 지금 재선 이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넉넉하게 지나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직까지 뭐 11월 3일인데요. 3일. 일단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볼 때는 그 부통령 후보,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가 네. 매일 쫓아다니면서 욕 좀 했으면 좋겠어.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까요?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고요.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애플 효과 빼놓고는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 녹록진 않다. 다만 이제 혈청치료제 관련돼가지고 그 FDA가 승인한 것 때문에 나쁘건 좀 제한될 수는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여전히 변동성을 키운 가운데 그 주 후반에 잭슨홀 컨퍼런스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쁘건 좀 제한되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만 커지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청산금 1,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.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, 총 4주간 시상. 월간 1위에서 3위, 상품별 시상합니다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